지금부터 민선 7기 제1주년 기념 공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충남 교수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행정이 제가 취임한 이후로 이 국민들께 또 기능한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그간의 1년을 단축해서 앞으로 남은 3년 기 동안은 공수가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듣고 싶고, 또 여러분들께서 소속된 단체나 그룹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그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또 분야를 떠나서 남의 운 발전에 대해서 또 남의 운명의 바람직한 앞으로 나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말씀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고인의 남해지계 계장 강두홍입니다. 1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주신 군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구주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분들께서 납품을 가면 금가구를 수거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소각당이 없어서 수거해올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난색을 파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비록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업종을 하시거나 다수민들의 불편함을 위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술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공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해에 들어온 지 한 7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 이제 남해를 저 이렇게 제2의 고향 삼아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미술 활동을 해서 이제 저희 남해 미술협회가 이제 올해 저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 미술협회 사단법인단체로 이제 인정을 얻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희 회원들이 이렇게 남해에서 물로 회원들을 비롯해서 새로 여기 이주연 회원들 그리고 남해의 어떤 전 지역을 이렇게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저희들 눈에 비춰지는 남해의 모습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머니 같은 어구, 포구 그리고 따뜻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마을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하천과 함께 이렇게 가장 빨리 감소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저희 미술인들이 어떻게 남의 지역분들과 아니면 행정에 계신 분들과 협의해서 관광이 단지 눈으로 보는 관광이 아닌 다 지역의 어떤 걸 토대로 삼아서 체험을 하고 보고 듣고 즐기고 만지고 하는 조금 더 체계화된 그런 어떤 관광 산업이 되었으면 그 모든 지금 남해를 찾아주시는 젊은 관광객들과 그리고 또 수많은 어떤 외지 관광객인들이 훨씬 여기서 살기 좋은 남해 그리고 또 행복한 남해 그리고 따뜻한 남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남해가 아닌 여기서 머물고 같이 뛰어놀고 같이 이렇게 만지고 볼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향의 도시, 미술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나무기에서 등지사람을 하고 있는 김강수라고 합니다. 저는 남해 온 지 지금 8년 차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또래나 저보다 조금 어린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이렇게 좀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남해가 살기 좋은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참 버티기 힘든 곳이다. 왜냐하면 일할 거리가 없으면 그것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이들과 관련된 기획들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골 영화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들이 좀 더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혹은 외지에 나가 있더라도 다시 고향에 와서 뭔가를 돌봐야 볼 수 있는 청년들이 좀 많아지는 방법이 뭔가를 좀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고민들을 주변 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따가 좀 기회가 되면 몇 가지 제안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생입니다. 김민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 남해대학교 관광과 대학생 대표 김민정입니다. 저는 남해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이제 학교 행사를 참여하거나 그럴 때 남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오늘 이제 대학생들 입장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상주면에서 온 정모 김일순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저게 새마을이 너무나 문이고 맹이고 동네고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새마을에 좀 도움을 주셔서 명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해 전통시장 예당수산이라는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또 이런 참 좋은 자리에 또 찾아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장충남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남해 전통시장에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아버지를 이어서 얼음집을 시작하면서 지금 횟수로 딱 11년째 됐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자꾸 힘들어지는 것은 비정사실 같고, 우리 전통시장이 물론 군에서도 군수님께서도 다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매우 바쁜 것도 많고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이따 시간 되시면 그 부분에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한노인의 남해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학장 서정길입니다. 지난번 그 보도를 보니까 지난 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장충남 군수님의 지방자치행정 대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해군에 노인대학이 11개 있습니다. 학생 수는 한 1735명, 65세 이상부터 최고로 올해는 92세 정도 됩니다. 7개 학교 다니고 있는데, 강사를 초청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 관내는 5만원에서 7만원, 그 다음에 관외는 10만원을 듣는데, 그것도 서울이나 부산에 오면은 그 10만원 갖고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강사님을 초청하려면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히 노인 대학마다 운영비를 좀 적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인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은 각 분에 한 1000명이 노인의 날 행사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날 행사할 때마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정해를 시켜주면은 좀 더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불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수 국장의 말을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남해 세발 해배의 정부를 맡고 있는 윤석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자리를 내가 처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굉장한 분들이 말씀을 나누셔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장충남 군수님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제일 먼저 밝힌 것은 일단 공무원님들의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작년보다는 조금 적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 1년 전에는 군청이 일을 보러 가면 군 단위 행사가 있는 날이면 직원들의 행사에 나가고 사무실은 많이 비어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심하시고 직원들의 행사에 도움되는 일이 조금 줄어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 공백이 바로 철회해줘서 이제야 남의 군 행정이 제대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그 각 면마다 마을에 해관을 준공한다고 많이 신축하는 대신 마을 안길이나 농로로 새로 포장하고 농수수로를 준비하고 있는 일이 올해는 많았습니다. 농사 일을 하는 저로서는 정말 군수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민심이 천신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남은 재임기간 동안 남의 군정을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군수님, 재임 1주년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봉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경남시티장에 있는 대담회인 지회장 이봉원입니다. 먼저 이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평남고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또 예, 이해하십시오. 아마 이 준비해온 걸 제가 다 말씀드리고 오히려 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는 아마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 우리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비장애인도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비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이 자리를 갖는다는 게 더욱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공공복지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펜션이나 숙박업소에서 건물 사업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건축이나 장비 보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군수님께서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시설 확충을 위해 북도비 확충에 힘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체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남의 군에 무상 기부하고 지금의 하나는 클리닉을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로 전환하여 근로 능력이 30에서 40% 밖에 되지 않는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보호고용을 통해 이분들의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건축과 장비 보강이 이루어져서 향후 계획 중인 리조트를 비롯한 대형 숙박 업소에서 건물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약 30명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와 연대출 10억을 목표로 전국에서 등가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본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바닷길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바닷길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늦지지 않을 정도로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코스 8곳 중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체험 가능한 코스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바닷길 한두 구간이라도 장애인 존을 지정하여 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라든지 연세 드신 어린분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의미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2코스 행강가수길과 5코스, 화성 7길 등 새로 개혁하고 있는
3코스 우문길과 8코스 동대만 진지리길 주요 코스의 일부 구간이나 전체 구간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전개하거나 계획하면 어떨까 합니다. 세 번째로 혹시 모노레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노레일을 넣어서 연세대신 동네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고 남해를 찾는 관광객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도 함께 이용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같은 나랭의 마을에 우리 군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나 매우 가파른 응급지형으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힘들게 오르내리고 있으며 휠체어 장애인과 인상은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아예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다른 마을 주민과 관광객 모두 이용 가능한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장애인 인상은 외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예를 들기가 존버합니다만 일본의 여행사는 주 고객층이 노인이랍니다. 노인분들은 금전적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관광지의 폐인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문화와 관광을 통해 불편함이 없고 장애인 폐인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년 대표 이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해 귀향한 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성입니다. 창성 어디죠? 창성 방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천. 예. 많은 청년들이 유입이 안 되고 유출만 되고 있는 네, 그 보면서 남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한한 양성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춘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안 됐으면 저는 저는 이제 요 한국 공익 중개사협회 남해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계 현안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1인 피켓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할 정도의 그런 행정의 협조가 너무 저조한 관계로, 그런 거에 대한 평소에 불만이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남면 수코 마을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형이라고 합니다. 애가 셋인데, 셋 다 대학생입니다. 올해 마늘값이 많이 안 좋아서 참 힘듭니다. 예. 어쨌든, 남해의 중요 산업이 그래도 농업입니다. 농업이 지켜지고 발전되어야 청년도 되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업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무겁게 느끼면서 조금 이따 같이 농업 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한우영농가급인 이하정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민 남산에서 한우를 한 250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 부분은 다음에 질문하고 저는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근에 보면은 사천, 하동, 여수, 고성 다 지역마다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남해도 한 2년 전에 노량에서 했고 또 12년 전에 공성운동장에서 마늘 축제회 한 것도 있고 내산에서 하고 있는데 네, 중간에 하다 안 하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남해도 이런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좀 지역을 알리는데 교수님께서 좀 신경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무나를 대표해서 장미. 네,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나무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한마음 대회를 개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재계의 날이 행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모일 수 있었는데 그 행사가 없어지면서 한국어 공들을 뺀 날만 잠시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남해에서 사는 남아 가족들이 하루 정도 함께 모일 수 있게 한마음 대회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해군 학부모 대표를 맡고 있는 정희영입니다. 네.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이동초라입니다. 이동초다. 네. 초다. 사합니다. 네. 쌍둥이 남아 두 명 네,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서울과 경기에서 15년 정도 아동과 청소년 관련된 교육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남해군에 오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이긴 한데 이곳이 너무 또 좋아서 또 이곳에 다시 제2의 터전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요. 또 직업병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아동 청소년 교육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이 갔고 특히 또 이 남해군에 소외된 또 아동 청소년들은 없는지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상담이나 교육 쪽에 네,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 자리를 초대받음으로 인하여서 군수님의 공약 사항과 또 이행 정도의 여부 이런 거를 제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과 민이 함께 한 방향으로 협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제 개인의 다짐을 좀 하게 되었고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아동 청소년이나 또 저 이런 분야의 또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다는 시간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아, 저는 게임택시 지구장을 맡고 있는 정기진입니다. 먼저 공수님 1주년 지명식을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남해군의 택시 이 속에 최고 좁은 공간 속에서 국민을 소리를 최고 많이 듣는 공간인 택시 일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행정의 국민들을 말로 들어보면 행정의 연속성이나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로 최고 많이 듣는데 제가 직접 행정에 와서 보면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인데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수님이 조금 국민과 서민과 대화의 그 시간이 조금 좁은 시간을 조금 그 시간도 좀 내서 국민과 나는 국민과의 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계의 세 가지 현안은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남부 총계 개발위원이시고 전에 단체장도 많이 하시는 정진규 대표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귀환한 지 15년 된 지금 설정문안 주민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는 이제 귀환해서 어업인으로서 또 농업인으로서 또 그리고 마을 공동체로서 일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 남해 사면이 바다인 우리 남해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이 수산물 이 질 좋고 맛 좋은 수산물이 팔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저 인근에 있는 전라도 불교 이런 쪽에 완도 쪽에 이런 부분에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지금 현재 그 문학마을 임원조합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2011년도 했는데 이제 지금 문학마을 임원조합 법인은 우리 남해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을 공보, 판매, 유통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지임하신 1주년 되신 걸 축하드리고 전임 군수님 시절에는 제가 이 자리에 4년 동안 한 두 번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군수님 시절 제가 1년 된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이나 이런 자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문수님 분쟁을 잘 이끌으셔가지고 활력 있는 번영하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고, 차후에 또 제가 드릴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해 유림동에서 영화 전담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정혜소원장입니다. 교수님 진 1주년 축하드리고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 한 30년 동안 남해읍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 어린이들하고 생활하는 게 또 자영업, 또 이런 개인사업, 교육사업 이렇게 지친 데다가 이제는 이제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공포육화되고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같이 키워야 될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앞서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뭐 밤새 고민하면서 뭘 이렇게 좀 부탁드려야 될까, 이렇게 좀 마킹을 상의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은 좀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남해로, 고향 남해로 귀농을 한, 현재는 남해 성호마을 의장,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장충남 운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방향은 제대로 설정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국민과의 소통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강화를 시키고 또 실천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 또 그것을 통한 수기 민주주의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례 운정 브리핑을 통해서 운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알려주신 그런 부분들은 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화합 인사, 탕평 인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임에 있었던 많은 인사 문제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제가 객지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접하고 할 때, 고향에서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참 저 역시도 안타깝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어떤 화합 인사, 탕평 인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한편으로는 너무 인사이동이 잦은 부분이 또 조금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1년을 지나고 지금 올해 2년 차, 내년 3년 차에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모든 구상을 실천을 해야 하는, 또 그것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인사가 거의 좀 힘이 발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지방선거 때 다른 상대 후보들의 공약들을 함께 통합을 해서 실시해 주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로 그간에 너무 어떤 마을 행사나 또는 동네 어떤 경로잔치 그런 행사 위주의 어전 위주의 그런 활동을 좀 탈피를 해서 오히려 중앙정부, 국회, 중앙당, 경남도 어떤 이런 쪽으로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들, 그걸 통해서 그래도 사상 초유의 5,300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신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남의 대학 조호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남 함안에서 왔고 남해 들어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해에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살면서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남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하지만 여기 남해에 들어와가지고 일단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랑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남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또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민정부리 촌의 목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4인 가족이 이 촌을 한 지는 지금 3년 차고요. 처음에 오게 된 계기는 이게 남해군 기농기 촌센터에서 빈집 찾기 프로젝트에서 이제 빈집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자연 속에서 살자고 왔는데 이제 오고 보니까 이게 프로젝트는 빈집 찾기 프로젝트인데 이게 거의 보시면 면단위 별로 한 집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10개의 레벨이거든요. 이게 오시는 분에 비해가지고 이게 너무 작지 않나. 그리고 돌아다녀 보면 빈집이 정말 많은데 팔지도 않고 세를 주지도 않고 그냥 빈집 그대로 두고 계세요. 그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조금 기농 기촌인들을 받아주는 이런 행정적인 이 뒷받침이 된다면 도시민들이 제일 오고 싶어하는 곳이 남해군이거든요. 나와서 살고 싶거든요. 네, 그게 조금 뒷받침 돼가지고 오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인사 말씀을 김혜수 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